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제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긴급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렇다면 긴급 금리 인하 카드 정말로 꺼내들까요? 현재 상황 속속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긴급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바로 지난 월요일의 시장 상황을 되돌아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던 하루를 보냈는데 지난 월요일에 니케이 지수의 수치를 보시면 급격히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려 12%가 전화를 빠지면서 역대 최악의 하루를 일본은 보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부분이 바로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그리고 급격한 엔캐리 청산의 공포 영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가에 굉장히 저금리의 N을 사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투자 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일본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미국 쪽에서 먼저 확인이 됐던 고용 지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입장, 이 크게 두 가지가 지난주 월요일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아시아권을 넘어서 유럽까지 모두가 함께 내렸던 하루를 보냈는데요. 위에 세 가지 보시면은 미국 쪽의 주요 3대 지수인데 그래도 미국은 나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특히 아시아의 주요 증시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일본은 12% 그리고 한국이 11%로 이 지수 자체가 두 자릿수 이상 급격히 하락하는 하루를 보냈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8%의 지수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은 보시면 미국과 비슷하게 3% 내외로 지수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날 당일에 머니맵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을 만큼 모든 종목이 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하루를 보냈죠.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 미리 내려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입장을 또 내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을까요? 많진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파산했을 때 연준이 기준금리 세 차례 내렸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버블닷컴으로 불리는 테크 버블 그리고 뭐 9.11 테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리만 브라더 사태, 코로나19까지 명확한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때 과거 연준은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뚜렷한 트리거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를 놓고는 시장의 의견도 상당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크게 두 가지 입장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들일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측은 바로 이번 주에 진행을 해야 된다.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먼저 진행되는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로 진행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9월 FOMC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 9월 FOMC에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 돼서는 0.25가 아닌 이 B컷 혹은 그 이상으로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된다라고 시장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먼저 보시면은 트레이더들의 60% 이상이 지금 긴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앞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아시아 증시에서 역대급 폭락이 먼저 나왔고 그 여파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 쪽의 시장도 투매 현상이 확산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퍼지고 있었던 건데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기업들은 추가 감원에도 나설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우려하면서 지켜봤던 고용 지표가 더 악화가 될 수 있겠죠. 고용 시장 냉각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 악화까지 위험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금리를 인하하자라는 입장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의 급락으로 시스템 전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지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된다라는 게 긴급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나 연준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가 측의 입장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다 9월에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쪽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 주식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경기 침체발 우려가 아니라 시장의 포지셔닝의 조정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10%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10%의 낙폭 정도는 충분히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이 될 것 같고요. UBP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도 낮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더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블룸버그의 마커스 애쉬워스 전문가 같은 경우는 연준이 지난주에 금리 인하 이미 기회를 놓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그리고 동일하게 UBP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주식이나 달러와 비트코인 모두 가격 폭락이 나왔는데 모든 자산의 가격 폭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전문가들이 입 모아서 이야기했던 게 오히려 연준이 현재 시점에서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이 미국이 정말로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포모 심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연준 쪽에서도 바로 관련된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스탄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용지표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하게 나오긴 했지만 아직 경기 침체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현재 시장을 분석을 해줬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긴급 회의를 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있어야 될 조정 기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 경기가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다음 주 안으로 긴급하게 진행되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어떤 조율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